새벽에 일어나 급하게 버스 터미널로 갔다.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어제 저녁에 듣게 되었다. 이 새끼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마음을 알지 않은가? 태풍 콩레이가 오고 있어 차를 놔두고 버스를 타기로 했다. 역시나 비가 세차게 내리긴 한다. 지영아, 조금만 기다려. 나 곧 간다. 장례식장은 고향에 있는 문장 장례식장으로 정했다. 여긴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이용했던 장례식장이다. 그래서인지 더 마음이 아프다. 친구의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 야위여서 이 정도다. 친구 아버지께서는 췌장암으로 암투병 생활을 6개월 정도 하셨다. 췌장암이란 게 쉽게 발견하기 어려워서 사기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친구 놈은 다니던 직장까지 정리하고 귀농까지 하며 아버지 옆을 지켰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내 마음도 많이 아팠었다. 맞아, 니들 그래가지고 오늘 집 밥 술 많이 먹지 말고 좀 자나 이렇게 걱정이 되길라고. 내가 봤을 때 그럼 뭐 우리가 하루 이틀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거 알아들게. 야, 그런데도 우리 알아서 했어. 지금부터 먹으면 12시 내가 한번 당해서 12시 전에 한 번 내가 한번 당해서 언제? 나 그런 식 당연히 해. 아, 야, 그런 식 하고 싶게. 그러지. 아니 지금 눈을 떠서도 에이 할 수는 있는데 이건 알 수 없대.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정신 차리고. 야, 이거는 제가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3주를 보는 일이야. 내일까지 어떻게 버텨라. 저 입고 있어라. 죽겠다. 야, 보기에 춥다. 보기에 내가 춥다. 보는 내가 추워. 이들이 산삼을 사줬냐 뭘 사줬냐. 홍어다. 전라도는 역시 홍어가 빠지면 안 된다. 코가 뻥 뚫리는 이 맛이 좋다. 이야, 김치랑 먹어도 좋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 홍어다. 우리 친구들끼리는 하나의 약속 같은 게 있다. 결혼식 전날엔 꼭 함께 술을 마셔야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관은 우리가 들어야 한다. 내 부모님 장례식 때도 이놈들이 2박 3일 동안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새삼 고맙네. 꼭 이렇게 눈치 없이 딱 가만히 있어. 이렇게 정확히 알려줘야 돼. 정확히 이렇게 하면서 그대가 있잖아. 좀 빠른 애들은 쳐다만 봐도 알잖아. 좀 빠른 애들은 일단 한번 걸어보자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 이제 눈치가 좀 빠른 친구들하고 막 술 먹어. 아저씨, 한 번씩 이렇게 처음에 눈치 없었다가도 술 몇 번을 얻다 보면 완전 빨라졌어요. 얘들이 가만히 있다가 뭐가 필요한가 해. 계속 보고 있어. 아니, 그게 이게 조직사회가 무서워. 속 떨어지기가 무섭게. 항상 쳐, 항상. 내 친구 선동이다. 이놈은 크다. 뭐든 크다. 정말 크다. 선봉이 이만할 수가 있냐? 돌쇠야! 야, 마님! 선동이의 아버님이 장사였어. 장사. 무슨 장사? 철의 장사? 백범수 장사, 거기도 최고 장사였어. 아, 그래? 몰랐냐? 몰랐지. 선동이 아버지 생전에 여자손 같지. 막 이만한 바 있다고 막 무슨 소리야 이게. 아, 그렇구나. 야, 그래도 요즘 여자 생겼더만 살짝 빠졌다. 아, 그냥 뭐 애기손이네. 야, 내 손도 애기손이래. 야, 내 손도 애기손이래. 진짜 싫어. 파이팅. 오케이. 안돼 안돼 현동이 안돼. 현동이 이것만 먹고 안 먹었대. 나이스. 남자 남자. 파이팅. 문제나. 진짜 먹냐? 오.
너무 장난하네. 어, 괜찮겠어? 야, 진짜 이거 뭐 내려요 진짜? 야, 나, 야, 실화냐? 실화요? 실화냐? 야, 앉아, 앉아, 앉아. 실화. 실화다, 실화. 실화냐? 나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어. 어, 나 처음 봤어, 진짜. 나 진짜 처음 봤어. 야, 봤어요? 나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진짜. 이장이야. 와, 나 진짜 너무 신기해, 진짜. 와. 벌써 삼시세끼 장례식 음식만 먹었다. 이제 살짝 음식이 물리려고 한다. 그래도 술은 들어간다. 네, 마시죠. 네, 어서 오세요. 멀리서 보라고 고생했어.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반갑다. 장례식장. 누군가는 슬프지만 누군가는 동창회를 하게 되는 뜻하지 않은 반가움도 있는 것 같다. 길래. 야 뭐야 야 재미없었다. 나이를 먹다 보니 축하할 일보다는 위로해주는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게 삶이겠지? 엄마, 여기 문장 장례식장이야. 몇 년 전인데 벌써 이렇게 또 오게 되었네. 사실은 친한 친구 지영이 알지? 지영이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그때는 엄마를 보내드리려고 왔는데 친구 아버님 때문에 또 오게 되니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 세상 그때 엄마 보내드릴 때 찾아와준 친구들이랑 뭐 형님들, 동생들 너무 고마운 것 같고 사실 어제 엄마 꿈을 꿨어. 요즘 잘 안 보이더니 어제 갑자기 꿈에 나오시대. 뭐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뭐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지. 어쨌든 겪게 될 일이지만 오늘 이렇게 와서 새삼 다시 한번 이런 감정을 또 느껴보네. 근데 사실 친구한테 어떤 위로를 해도 이거는 본인이 이겨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말보다는 손 한번 잡아주고 어깨를 토닥이는 거 위에는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본 사람이라면 알게 되는 그런 기분일 거야. 어쨌든 난 뭐 엄마를 생각하면 아쉽지만 요즘 행복하고 앞으로 잘 살아갈 거고 하늘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2박 3일의 장례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그래도 집에 돌아가는 길은 조금은 편안하다. 안산 가면 술 한잔 마셔주고 또 새로운 내일을 위해 맞이해줘야지. 이건아, 화이팅!